자, 2세트. 1세트에 뭔가 보여주지 못한 장혜리 선수가 2세트 초구 공격합니다. 역시 길게 나가는군요. 임영수 선수도 약간 길었고, 장혜리 선수도 두공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배치가 길게 빠진다는 거는 원쿠션을 좀 깊게 찍은 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회전이 잘 받아주고 있는 테이블 상태라는 거예요. 테이블이 많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네. 얘기입니다. 워낙 또 반발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자, 임정숙 선수 1세트에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그 흐름을 2세트에서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뒤돌리기. 득점. 좋아요. 뭐 시즌은 임정숙 선수가 우승은 없습니다만 우승에 근접해 가고 있고, 그리고 LPBA 통산 5회 우승. 임정 선수를 빼놓고는 LPBA 이야기를 할 수가 없군요. 그쵸, 최고의 선수죠. 김가영 선수, 수롱 선수, 뭐 임정 선수 세 명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네. 네, 최고의 선수죠. 그래서 매 대회마다 이 우승 후보들의 경기 활약이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자, 지금은 근데 당첨 선택이 조금 좋지 않았어요. 약간 위아래 당점 중에서 당첨이 좀 높은 당점 쪽이었거든요. 자, 장혜리 선수에게 배치가 지금 넣어치기가 충분히 가능한데 익스텐션을 껴도 조금 불편하다 치면 이건 레스트로라도 쳐야 되는 배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익스텐션으로는 각이 안 네. 나오거든요. 레스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 이거를 저렇게 불편하게 치는 것보단 옆으로 가서 레스트. 치는군요. 아, 이게 이게 안 되는데. 일단 팔을 쭉 뻗어서 자, 각도를 근데 만들어 봅니다. 지금 루틴이 정말 좋은 게 큐 뒤쪽을 보고 있어요. 아, 조금 더 가야 야, 되는데요. 이게. 자, 조금 더 멈췄습니다. 아, 이런 또 불편함이 있었군요. 자, 지금 루틴은 정말 좋았거든요. 보면은 내 얼굴과 아예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큐 상태이기 때문에 두께가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큐 뒤쪽을 확인하면서 네, 지금 저렇게 그러네요. 카메라를 딱 잡아주시네요. 큐 뒤쪽을 확인하면서 일직선을 잘 확인한 거거든요. 루틴은 정말 좋았는데 이게 힘이 조금 모자랐어요.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았거든요. 그러네요. 아깝습니다. 옆돌리기, 키스. 네, 요거는 조금 키스가 위험한 네. 공이었고요. 키스가 나오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목적으로 두께가 조금 더 두껍게 맞거나 좀더 얇게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편했죠. 쉽지 아, 많이 않네요. 흔들리네요, 네. 이제. 뭔가 풀릴 듯 하면서도 막혀 있는 장혜리 선수의 16강.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그 답답함은 또 임정 선수가 만들어낸 거고요, 보면은. 맞습니다. 네. 들어갈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빠져나가는 장혜리 선수의 공격입니다. 워낙 잘 치는 선수인데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거든요. 멀리 있는 공을 넣어치기 갑니다. 깊게 들어가야 돼요. 컴백 샷. 걸어치기로 친 건가요? 네. 속도가 걸어치기를 친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키스에 막히는 임정숙 선수의 뱅크샷. 넣어치기를 쳤는데 두껍게 맞은 건지 걸어치기를 친 건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눈을 질끈 감습니다. 네.
자, 장인 선수에게 진짜 공이 하나 왔어요. 이 공은 쳐야 됩니다. 아, 너무 흔들리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1세트의 그 답답함과 방송 경기에 대한 부담감과 오늘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리지라고 하는 그런 좀 짜증과 막 이런 것들이 섞이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의 이제 스트로크를 못하게 돼요. 보면은 지금 두께도 지금 안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 좋았던 감각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멘탈적으로 흔들리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 흔들리는 상황을 또 임종 선수가 만들어낸 거죠, 또 보면은. 천천히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들어갔어요. 좋아요. 부드럽게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성공하는 임정숙 선수입니다. 딱 맞을 만큼만 힘을 줘서 성공하는 임정숙. 수영식의 뱅크샷이죠. 뱅크샷으로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회전이 빠졌던 것 같아요. 소리 없이 뭔가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렇게 임팩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도 어떻게 보면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임정수 선수거든요. 맞아요. 자, 한번더 찬스가 왔습니다. 자, 큐거리가 좀 네. 불편해도 너치가 괜찮아요? 뱅크샷. 자, 마지막 회전 있죠? 드디어 들어가는군요. 네. 성공했습니다. 어렵네요. 참, 네. 이 2점 참 어려운 득점이었습니다. 첫 뱅크샷을 성공하는 장혜리 선수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래도 떨리는 와중에 잘 쳐냈습니다. 잘 쳐냈습니다. 첫 뱅크샷으로 장혜리 선수가 만들어냈고요. 2대2 동점. 이 두께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자, 멀리 있는 공을 선택을 해서 앞돌리기 선택을 했었는데 살짝 맞았네요. 진짜 흔들리듯 맞았어요. 예. 자, 옆돌리기 갑니다. 옆돌리기 정확하게 성공. 흔들림 없이 임종 선수는 꿋꿋하게 자신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껴치기가 지금 각도를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앞돌리기를 선택할 것 같은데 앞돌리기 두께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 얇은 두께를 또 앞돌리기로 아, 좀 그러나 기네요. 안 들어갑니다. 자, 임정 선수도 지금 조금 멈춤이 왔거든요. 앞돌리기 공격이었습니다만 맞춰내지 못했고요. 이어지는 장혜리 선수입니다. 횡단인데 기울기가 정말 어렵네요. 괜찮게
해 좀 돌려놓는가 싶었는데 아깝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수비는 확보가 좀 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장인희 선수에게도 또 분명히 찬스가 오거든요. 장인희 선수 횡단샷. 끄덕이면서 들어가는 장인희 선수였습니다. 자, 근데 또 임종 선수가 또 이런 원뱅크 걸어치기를 또 무섭게 칩니다. 자, 원뱅크 걸어치기 혹은 투뱅크인데 지금 각도를 봤을 때는 원뱅크였는데 원뱅크 샷? 네, 조금 길었네요. 워낙 또 뱅크샷이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앞돌리기인데요. 일목적 컨트롤을 잘 해주면 공수를 같이 노릴 수 있거든요. 앞돌리기 공격은 빗나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 치는 게 보면은 공수를 노린 공격이고 일목적과의 두께를 두껍게 쳐서 다시 한번 저 반대쪽으로 올리는 거죠. 바람을 한번 불어서. 네. 네. 손에 땀이 많이 나거든요. 수비는 성공을 했지만 일단 공격을 성공을 시켜야지 지금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당구 경기라는 게. 네. 일단은 상대의 어떤 상승세를 한번 막아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에요. 대회전 뱅크샷으로 갑니다. 조금 길어 보이죠? 임정 선수의 일단 흐름은 1세트와는 같지 않고요. 네. 장혜리 선수의 어떤 견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흐름을 장혜리 선수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자, 뭔가 좀 답답해지면서 임정수 선수 해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3뱅크. 아, 좀 길었어요. 뱅크샷 불발. 아, 장혜리 선수와 그리고 임정 선수의 2세트는 현재까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두 선수 모두 공 배치 자체가 지금 어려워서 어느 한쪽이 좀 기울어지는, 좀 터지는 쪽이 한번 나와야 돼요. 지금 보면은 아마 장혜리 선수가 1세트에 좀 잘 안 풀린 거에 대해서 작전을 다시 세우고 나온 것처럼 보이고요. 아, 지금 뭐 상당히 힘든 경기입니다. 임종 선수는 1이닝에 득점, 4이닝, 5이닝 연속 득점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옆돌리기로 자 코너 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공이 어려워도 참 저 상황에서 힘든 상황 같아 보이는데 임종 선수는 별로 안 힘들어하나 봐요. 자, 이런 또 공격 보여주면 상대가 임종 선수의 이름대로 상대는 조용해지죠. 네. 지금 시선 유지 보면 정말 두께에 대한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멋진 득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각도가 워낙 좋은 배치고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고요. 네, 좋아요. 2세트 처음으로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게 섰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하는 임정숙 선수입니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배치가 쉬워 보이진 않네요. 자, 뒤돌려치기 혹은 앞돌리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점을 봐서는 앞돌리기 길게 치나요? 네, 앞돌리기 길게. 아, 참 잘 치네요. 정확합니다. 네, 좋아요. 야, 임정수 선수가 답답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무섭군요. 네. 연속 3득점을 만들어내는 임정숙입니다. 아, 좋았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풀리는가 싶었는데 임정수 선수가 또 막아냈어요. 네.
꽉 닫아버린 거 아닌가 또 모르겠습니다. 약간 진짜 좀 장애리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느낌일 것 같아요. 뒤돌리기. 자, 이거 이게 좀 짧네요. 안 자, 들어갑니다. 요렇게 비스, 아, 여기서 또 키스가 나서. 이 뒤돌리기를 놓치면서 더 이어가지 못하는 임정숙이었습니다. 아깝게 놓쳤어요. 득점에 실패를 했고, 상당히 아쉬워하는 표정. 이 표정이 오늘 안 나왔었는데 네. 지금 가장 안타까운 표정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다음 배치가 일단은 장일희 선수에게 칠만은 하지만 실수가 많은 배치입니다, 이거. 자, 각도가 짧아져야 되는데. 갑니다. 아, 길어졌네요.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 편한 기울기가 아니었거든요. 편하게 7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일목적구와 내공의 기울기라고 표현을 하는 각도가 두 칸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저 지금 저 이목적구 맞추려고 하면 좀 불편한 두께를 쳐야 돼요. 그러네요. 자, 익스텐션을 빠르게 가지고 나와서 공격 준비하고 있는 임정숙입니다. 타임아웃. 익스텐션을 껴도 각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닿나요? 충분히 닿겠네요. 센터니까요. 가운데에 있는 임정숙 선수의 흰공. 자, 뒤돌려치기. 살짝 돌려놨습니다. 득점 성공. 침착합니다. 진짜 침착하네요. 스트로크 좀탁 하고 좀 실수를 할 만도 한데, 일단 스트로크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힘 조절도 그렇고 참 진짜 좀 침착하고 잘해내고 있습니다. 우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임정 선수가 늘 보여줍니다. 근데 예전에 임정 선수하고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임정 선수도 물론 잘 쳤지만 네. 지금은 좀 내공이 더 쌓였나요? 네, 한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에요. 옆돌리기도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뭔가 좀안 풀렸던 게 조금씩 이제 임정 선수의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장혜리 선수는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임정숙 선수에게 뭔가 막히는 세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빗겨치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두께도 편안하게 쓸수 있는 배치입니다. 회전력만 잘 살려주면 짧아지는 각도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요. 조금 얇았는데, 아, 좀 빗나갑니다. 얇았어요. 아, 임정숙 선수의 공격이 살짝 더 빗나가는 모습이 나왔네요. 이득점 보태면서 8대 2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공이 맞았기 때문에 각도가 좀 짧아져 버렸고요. 자, 이 득점을 실패한 다음에 다시 한번 흰 공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일 때문에요. 네. 좀 조마조마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공잘 쳤어. 시원하게 더블 쿠션 네. 성공. 이승윤 캐스터가 딱 말씀해 주셨는데 배치는 어려운데 내가 공을 좀 시원하게 칠수 있는 배치가 왔거든요, 지금. 장혜리 선수에게. 예. 이 배치를 정말 잘 쳐냈고 이런 배치들이 좀 와줘야 좀 어깨 풀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가만가만 조심스럽게 치는 상황은 지금 정말 어렵거든요. 빨리 그 어깨에 있는 곰을 예 곰이 지금 어깨에 있는 것 곰이요? 같아요. 무거운 곰이 있군요. 빨리 예좀 떨쳐내야 될 텐데요. 아, 지금 두께가 잘못 맞았죠. 이게 연속 득점을 타질 못하네요. 장혜리 선수가 잘안 풀리는 게 득점을 잘하고 난 다음에 다음 배치가 좀 서줘야 되는데 네. 다음 배치가 좀 어렵게 서고 지금 파란 공을 안 띄었는데도 임정수 선수에게는 장혜리 선수가 좀
아, 저 공이 또 저렇게 쓰나 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좀 좋은 공이 왔어요, 또. 옆 돌리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옆 돌리기 득점 됐습니다. 가볍게 각도를 만들어내면서 일단은 신배압이 센게 없어요, 보면은. 왠지 임종 선수 같은 선수를 만나게 되면 뭔가 좀안 되는 날이 있고요. 백민주 선수네요. 네. 멀리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리를 좀안 치나 모르겠어요. 응원할 때요. 자, 이건 또 키스를 이용했네요. 이건 이제 키스를 이용할 거면 회전을 조금 빼는 게좀더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한점 추가하는 임정숙. 임종 선수 그래도 회전을 좀 빼고 친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와, 이게 또 키스가 되면서 옆돌리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안 풀립니다. 도와주질 않는군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진짜 안 풀리네요. 답답할 거예요, 진짜. 네, 이런 좀. 게좀 돌파구가 돼야 될 텐데.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장혜리 선수입니다. 본인도 약간 실망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죠. 그렇죠. 자, 뒤돌려치기 각도를 좀 꺾어줘야 됩니다. 뒤돌리기 득점이 됐습니다. 10점에 먼저 올라가는 임정숙. 확실히 그 위기를 잘 벗어나는 임정숙 선수군요. 그 위기가 왔을 때 상대방도 같이 그 위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아, 물귀신입니까? 그건 좀안 좋은 말 같잖아요. 아니, 그 선수들한테는 참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안 그렇죠. 풀릴 때 네. 상대도 안 풀리게 하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까 그 옆돌리기를 타파를 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빗겨치기 마무리 성공하면서 자, 임정 선수가 상대를 정말 정숙하게 만들면서 전혀 장혜리 선수는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 임정수 선수.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참, 임종수 선수 진짜 뭐 경기 운영적인 면이나 뭐 모든 것들이 참 돋보입니다.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본인 공격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챔피언이 아니에요, 진짜. 백민주 선수가 임정수 선수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참 잘합니다. 네. 임정 선수는 오늘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 마무리까지 깔끔합니다. 어느새 2대 0의 스코어가 됐어요. 그니깐요. 뭔가 안 풀린다, 두 선수 모두 안 풀리는 2세트였습니다만, 임정 선수가 뭐 어느 틈에, 어느새 그 위기를 돌파하면서 상대를 괴롭혔습니다. 역시 임정 선수의 흐름이 무섭다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줬고요. 11대 2, 11대 3 스코어에서 이야기해 주듯이 장혜리 선수를 꽁꽁 묶어놓은 임정숙 선수였습니다. 아, 정말 뭐 경기력을 발휘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장혜리 선수는 꼼짝없이 만드는 임정숙 선수의 16강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자, 이제 이신영 선수가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 표정이 역시 노련하고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역시 마지막 대회에 뭔가 보여주는 이신영 선수, 서한소 선수와의 16강 경기가 잠시 후에 펼쳐지겠습니다. 9차 투어 크라운 혜택 LPBA 챔피언십 16강 경기였습니다. 임정숙 선수가 장혜리 선수를 꺾고 8강에 진출하는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군호 해설위원, 아나운서 이승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